지금 도와주세요. 하고 있어요.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싶다. 부탁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서 모셔온 분이에요. 이분의 필모그래피를 필모그래피 커리어를 설명드리자면 우선 프롬홈을 작곡하셨고요.
그리고 또 너의 하루, NCT 노래 중에 프롬과 너의 하루 등등을 작곡하셨고, 또 태연 선배님의 그대라는 시 아주 명곡이죠. 그걸 작곡하신 아주 대단하신 작곡가 민지션님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제가 앞서 말했듯이 물한 모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되게 긴장되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생일 파티를 약한 3주 전에부터 구상을 했는데, 뭔가 2020년이 아무래도 팬분들을 많이 못 만나던 때였어서, 못 만난 한 해였어서, 뭔가 그냥 뭐 생일을 보내듯이 보내고, 또 V앱을 하고 뭔가 라이브를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팬분들을 좀더 위할 수 있는, 팬분들이 진짜 보고 싶었던 모습, 내가 같이 만났으면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생일 때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생일 파티를 제가 직접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 코너는 이렇게 가고요, 노래는 이렇게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됐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제가 회사에 아주 도움을, 많은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컨텐츠 팀에게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그러면 약한 시간이 조금 넘는 라이브 시간을 같이 재밌게 즐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드릴 게 있다면, 지금 브이라이브로도 이 토크 콘서트, 도형 토크 콘서트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인스타 라이브로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양한 각도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를, 뭔가 기기가 두 개가 있다면 두 개를 켜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V앱은 약간 풀캠이고요, 인스타는 약간 직캠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다는 점 알아주시고. 네, 긴장되네요. 오케이. 한 가지씩 그러면 제가 준비한 코너들이 있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코너는, 우리 팬분들도 알다시피 Q&A 코너예요. Q&A 코너인데, 제가 이 Q&A 코너를 저 도형 버블을 하고 계신 우리 분들한테 제가 사전에 받았어요. 사전에 우리 시즈니들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내준 것 중에 제가 한 3일 동안을 열심히 봤어요. 되게 열심히 많이 보고, 제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되게 열심히 많이 보고,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약간 추린 다음에 또 컨텐츠 팀의 도움을 받아서 더 추려낸 것 중에 또 제가 몇 가지를 뽑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너왜 이렇게 이런 긴장이 안 멈추지 지금? 막 심장이 되게 빨리 뛰어. 나 어떡하죠? 그런 느낌이라고 지금.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뽑아볼 텐데, 혹시 제가 버블을 받았을 때, 제가 추렸을 때어그 닉네임을 같이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닉네임이 써 있는데, 혹시나 닉네임이 읽히시는 게 시인가요? 그러면 불편하신지 한번 물어보고, 불편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불편하신가요? 피아노 치시는 분 천재래요. 작곡가님 너무 웃겨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작곡가님이 바로 그 뭐였죠? 혹시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작곡한 사람이 당신인가요? 그 호기사당의 주인공이시거든요. 네, 아무튼 TMI고요. 네, 호기사당의 주인공이라는 점 알아주세요. 너무 다 닉네임 부르는 거다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뽑아보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오예. 오. 네, 닉네임은요 사랑해님이에요. 사랑해님이 제가 이걸 기억해요.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최근에 시즈니가 된 분들을 위한 도영이만의 자기소개. 자, 그러면 최근에 시즈니가 된 분들을 위한 도영이만의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96년생 올해로 한국 나이 26살이 된 도영이고요. 아, 교복을 입었지만 26살이 된 도영이고요. 그리고 오늘 파티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할 만큼 우리 팬분들을 많이 사랑하는 아이라는 거. 아, 또 뭔가 이거 할 말이 있었는데 새해할 게 잊었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아, 어떡해. 자, 도영이는 2021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어? 지윤이, 지윤이가 보내줬어요. 지윤이가, 지윤이가 보내줬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진지할 수도 있는데 2021년이 되고 나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2021년은 노래를 많이 하려고요. 왜냐면 이제 26살이 되고 뭔가 제가 지금까지 저의 목소리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목소리도 그렇고 성대도 이게 나이가 들잖아요. 약간 좀 안 궁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자꾸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 나이에 내 목소리를 많이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커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그냥 라이브로 뭐 이렇게 불러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좋은 곡이 있으면 녹음을 해서 뭐 진짜 들려드린다든지 약간 다양한 방식으로 최대한 노래를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2021년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를 하는 컨텐츠도 일부러 준비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도영이 손민수템이 실속 있다고 소문나 있는데 옷 선택할 때 기준은? 지은이가 보내줬어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왜냐면 뭔가 이제는 제가 뭔가 패션을 좀 많이 신경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패션을 사실 너무 모른다고 하기에는 이제 약간 좀 많은 옷을 입기도 하고 제가 막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저의 약간 색깔과 그리고 또 약간 진짜 패션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사실 그런 하이 패션이나 좀 퀄리티 높은 그런 옷들은 뭔가 소화하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아직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약간 내가 입으면 뭔가 팬분들도 입을 수 있고 약간 되게 심플하면서 예쁜 것들을 많이 입고 살려고 노력해요, 일부러. 그래야지 좀 원래 사람들이 약간 좀 어렵고 비싼 옷이 있으면 약간 힘드니까 입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뻘쭘하지 않아요, 진짜. 역시 호기사당. 호기당사? 호기사당? 호기사당. 자, 그러면 다음 거 읽어볼게요. 김동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빈님이 보내주셨어요. 현빈이가 김동영으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아,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약간 가수 도영으로는 많이 약간 뭔가 계속 해나갈 거니까 사실 그런 게 없는데 김동영으로는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죽기 전까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게,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간 덤블링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있잖아요, 그
그 손안 짚고 덤플링 하는 거. 그거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었는데, 죽기 전까지 한 번쯤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싶은데, 아마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김동영으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네. 이상. 이거를 이제 그러면 한두개 정도만 더 읽고, 또 다음 코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되게 알차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다음 코너는요, 질문은요, 인스타그램을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어? 예란이가 보내줬어요. 예란이가 보내줬는데, 그럼 이 질문은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인스타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일단 소통이 1차 목적이었고, 또 약간 좀 이런 라이브나 그런 것들도 뭔가 본격적이지 않을 때 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약간 필요했어가지고,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인스타그램을 열게 됐고, 또 제가 그런 사진을 많이 올려드리고, 이렇게 팬분들한테 막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팬분들이 그걸 기다리시는 걸 아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그127 계정이나 뭐 들어가 봤는데, 저의 지분율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보기에도 좀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가지고, 그때, 그러면 그냥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신나게 사진 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오케이. 휴. 오, 너무 좋은 질문이야. 듀엣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분이랑 하고 싶어? 유진이. 유진이가 물어봤어요. 유진이가 물어봤는데, 듀엣을 하게 된다면 저는, 사실 듀엣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상적인 거니까 무조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약간 박효신 선배님과 언젠가 한 번쯤은 사실 네. 제가 가수를 하고 싶게 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박효신 선배님과, 그리고 또어네 박효신 선배님입니다. 네. 뭐 이거 안 보시겠죠? 안 보시겠지만 그냥 뭐 거기까지 전달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자, 그러면 자 이제 Q&A를 한번 어느 정도 읽어봤고요. 제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이번에 준비한 건 뭐냐면, 그 생일이면은 뭐 케이크랑 샴페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준비해봤어요.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이 사랑하시는,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이모스 와인이라고요. 오늘은 샴페인이 아니라 이모스 와인을 주셨네요. 선생님 감사드리고, 저 오늘 생일입니다, 선생님. 아무튼 선생님이 주신 감사한 와인을 한번 마셔볼게요. 아,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맞아요? 땡기면 되죠. 땡기는 거 맞아요? 제가 근데 이것도 어쨌든 술이잖아요. 저 처음이에요, 이렇게. 브이앱 하면서 뭔가 술을 마시고 오는 거. 여튼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한번 와인을 마셔볼게요.
선생님 정말 맛있네요. 이수만 선 정말 맛있네요. 색깔이 정말 예뻐요. 와.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이제 와인을 마셔봤으니까 케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회사에서 준 게 곧 선생님이 주신 거니까 아무튼 금가루가 뿌려져 있네요.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 아니야 생일 축하 노래는 부르는 건 너무 쓸쓸해 보일 것 같으니까 안 할게요. 그냥 소원만 빌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하세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2021년 다 하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나 약간 지금 돌잔치 분위기 아니야 지금? 저 그러면 딸기 하나 드시겠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딸기 하나 먹을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곡을 하기 전에 댓글을 좀 보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웃음소리 진짜 웃기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26세 도영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내친 김에 돌잡이도 하자. 어라. 아, 그리고 교복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이거를 기획하고 있을 당시에 팬분들이 어떤 거를 좋아할까 그리고 또 팬분들이랑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리슨으로 약간 멘션 파티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 보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교복 입고 노래하는 거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시즈니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복을 준비했어요. 여기 명찰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 팬분들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준비할 거니까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댓글을 좀 몇 개 더 읽어보다가 두 번째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진짜 교복 너무 잘 어울려. 앞에 누구 있냐고요? 아, 저희 SM 엔터테인먼트 컨텐츠팀 직원분들과 우리 매니저형 그리고 A&R 직원분들. 그러니까 약간 제 생일을 우쭈쭈 해주려고 모이셨어요 다들. 제가 얼마나 약간 좀 괴롭혔거든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을 나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괴롭혀가지고 좀 괴롭힘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분들이시니까. 그리고 교복 입고 와인이라니 뭐 어쩌겠어요. 해달란 거 다 해줬더니 교복 입고 와인이라니 너무하다. 100만 명이 케이크 들고 있대. 화면에 대고 호 한번 불어달라고 하네요. 자, 불 꺼주세요. 자, 그러면 차차 이제 다음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지금 몇 분 정도 했죠 이거를? 딱 적당한 정말 시간 조절도 잘해. 죄송해요. 자, 그러면 차차 이제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스.
좋아하는 일본 밴드 노래인데요. 오피셜 히게 단디즘이라는 밴드의 프리텐더라는 노래예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밴드인데 원래는 되게 엄청 밴드 사운드여가지고 되게 훨씬 빠르고 또 약간 경쾌한 느낌인데 피아노로 제가 좀 재해석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피아노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도 조금 약간 신나는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하자. 한 더 할까? 어차피 뭐 그 클립을 얻는 게 중요하니까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자, 물 한 모금 먹고 잘 해볼게요. 못 도착했을 때이다.
댓글을 좀 더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고마워, 사랑한다. 나도 고맙습니다. 정말로 너무 좋아. 이거 약간 이벤트 하고 있나 본데 지금 Our brightest star 도요. 가자. 엄청 우리의 제일 밝은 별 도요. 랜선 박수, 오케이. 고마워요, 랜선 박수 쳐줘서 다들. 다들 지금 잘 보고 있죠? 그래도 제가 되게 뭔가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약간 약간 이 생일 파티, 랜선 생일 파티처럼 되게 준비를 하면서 약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좀 약간 갈수록 좀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노래도 이렇게 반주자분도 제가 직접 우리 맹진현 작가님을 섭외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또 다들 제가 일을 처음에 너무 크게 벌려가지고 약간 잘 될까 싶었는데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제 딴에는 너무 기분 좋은 날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어제부터 제 생일 축하해 주려고 버블로도 바로 12시 되자마자 엄청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네. 아무튼 오늘은 제 생일이지만 약간 좀 더 많은 분들이 다들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다가 이 자리를 준비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제가 행복한 것만큼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제가 준비한 코너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버블로 도영이한테 궁금한 점을 물어보다가 도영이한테 궁금한 점과 그리고 도영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보내달라고 버블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또 많이 계속 찾아보고 하고 그 중에서도 좀 뭔가 다들 너무 감사했지만 그 중에서 좀 와닿거나 했던 것들을 추려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그러면 저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들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그러면 우와 되게 이거는 이건 약간 편지처럼 준비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다 읽어볼 거예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지영이가 보내줬는데요. 지난 1년은 좋지 못한 상황들로 인해 서로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언제나 도영이는 최고라고 말해주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혜영이가 보내줬어요. 혜영이가 이번 생일도 그렇고 앞으로의 도영이 생일도 계속 챙겨줄게. 너무 기대된다. 그리고 난 수많은 도영이의 모습을 사랑하지만 그중 가장 사랑하는 모습은 노래하는 모습이야. 얼른 만나서 도영이 노래하는 모습 직접 보고 싶어. 진짜 도영아 노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사랑할게. 우리 오래오래 보자. 우리 도영이가 최고야.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약간 여기에 뭔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가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자리를 가던 약간 코로나 때문에 팬분들 못 만나서 너무 아쉽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에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자면 뭔가 정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되게 약간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뭔가 감정적으로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는 뭔가 제가 노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지금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 직업 선택한 것을 되게 후회하지 않는데 약간 저는 노래하는 것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앞에서 노래하고 그분들이 보내주시는 약간 그런 액션? 뭔가 에너지? 그리고 제가 주는 거?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인지라 약간 코로나 때문에 팬분들을 직접 못 만나고 그런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되게 힘들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우리 팬분들이 아쉬워하시고 뭔가 보고 싶어하는 만큼 저희도 되게 많이 보고 싶어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진심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나중에 더 시간이 얻는 다들 건강해지면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공주가 보내줬어요. 공주가 보내줬는데 도영아 벌써 한 해가 지나고 도영이 생일이 왔네. 항상 도영이 곁에는 우리가 있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해. 넌 어떻게 아는지 우리가 힘들고 슬플 때마다 꼭 법을 보내주더라. 그게 너무 고마워. 도영이가 힘들 때마다 항상 곁에 시즈니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줬으면 해. 감사합니다. 네. 뭔가 약간 그런 게 뭔가 저도 버블을 보낼 때마다 약간 심심하고 이럴 때도 보내긴 하는데 약간 저도 뭔가 할 얘기가 있고 뭔가 누군가의 얘기가 듣고 싶고 할 때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슬플 때 제가 보내줬다라기보다는 저도 그럴 때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같이 뭔가 서로 많이 위로받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거 너무 좋아. 우리 소정이가요. 도영이 낳아주신 어머님께 꼭 감사드린다고 전해줘. 도영이 많이 아껴. 사랑해.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생일 어제도 일부러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어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가족들이랑 생일이 엄마가 또 꼭 밥을 먹이고 싶다고 해서 만나서 먹었는데 정말 엄마한테도 많이 고맙다는 말도 하긴 했지만 이미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했고 25년 전 그날 25년 전 2월 1일 맞나? 고생했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희진이가요. 도영아 너는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받은 만큼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은데 널 보면서 항상 많은 걸 배워. 노래해줘서 고마워. 항상 노래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까지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너와 나의 주변 사람까지 사랑할 줄 아는 너의 모습을 보고
나도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 와, 진짜 이거는 너무 보고 약간 좀 진짜 감사했어요. 약간 사실 제가 팬분이 예전에 해주신 말 중에 진짜 너무 그냥 이거는 진짜 여기 아주 깊숙한 곳에 막 박혀있던 게 하나 있는데, 약간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고 그걸 너는 알아야 할 자격이 있어, 약간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진짜 되게 깊숙이 가지고 늘 뭔가 되게 힘들거나 뭔가 내가 지금 스스로가 의심이 될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그 말을 떠올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말들도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느끼고 있는 게 비슷하고 뭐 겪고 있는 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자, 유민이가 보내줬어요. 도영아, 내가 16년도부터 5년 가까이 너를 좋아하고 있는데 벌써 강산이 반이나 변했네. 너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즐겁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너의 마음가짐이 좋아. 일상에서 항상 본받으려고 노력해 너의 모든 걸 아끼고 사랑해. 또 5년이 흐른 후에는 도영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더 이뤄냈으면 좋겠다. 너는 정말 멋진 아이돌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5년이면 데뷔했을 때부터 저도 근데 진짜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데뷔했을 때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지고 벌써 2021년이 되고 내가 이렇게 그런 게 너무 아직까지도 되게 신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마지막 아이돌을 보면 이거는 가영 누나가 보내줬어요. 가영 누나가 아이돌을 응원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내가 느끼는 외로움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을 깨트려준 최초의 사람이 도영이 너야. 정말 도영이 좋아하고 응원하면서 한 번도 외롭거나 힘들다는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었어.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만큼 도영이를 더 단단히 좋아하고 응원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어. 도영아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늘 뭔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게 사실 뭔가 사람이 저는 되게 제가 봤을 때 저는 되게 객관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객관적으로 엄청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받고 있는 것만큼 드리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늘 약간 지배적이었어요. 뭔가 머릿속에. 그래서 그래서 뭔가 가영 누나도 그런 이야기를 쓰신 걸 수도 있는데 뭔가 그래서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주지 못할 지언정 그래도 받는 만큼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생각과 약간 그런 책임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마음이 저는 되게 오래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 마음이 약간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만약에 내가 주는 사랑이 팬들이 주는 사랑보다 더 커질 수가 있을 때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의 바람은 약간 내가 더 주는 게 많을 때까지 뭔가 줘보는 게 저의 목표고요. 아무튼 되게 여러 말을 했지만 이렇게 좋은 말들 너무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엄숙해진다. 그죠? 그러면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아, 제가 혼자 이렇게 주절주절 말하려니 굉장히 목이 타고 좀 힘드네요.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되게 알차게 뭔가 코너를 짰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이 안 간다 생각보다. 나는 되게
이것 때쯤이면 거의 한 시간 정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혼자 있어서 긴장을 한 나머지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천천히 약간 여유롭게 할게요. 집에서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다가. 알겠죠? 아 진짜 도영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감동이야. 완전 최고야 너가. 저 지금 근무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에어팟 뭐 끼고 보면 되니까. 보지 말란 소리는 참아 못하겠다 내 생일이라. 작곡가님 너무 웃기시대. 근데 뭐 한 게 없는데? 지금 이분의 유머를 보여주려면 아직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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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안 보여줬는데 벌써 웃기시다고 하면 역시 얼굴 웃긴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안 할 거예요. 너무 벅차 알차서 걱정하지 마. 너무 좋아 지금. 근데 또 너무 이 브이앱이 이 라이브가 일찍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라이브를 일찍 끝내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1억 하트가 돌파했대요. 사실 근데 저는 의문이 하나 있다면 1억이 돌파하면 뭐가 좋은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늘 생각하는데 여기 뭐 축하합니다 뜨고 하는데 제가 뭐 다른 V앱 할 때는 뭔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가 좋은 걸까요? 뭐 하트가 많으면 뭐 좋은 거죠? 피아노 BGM이 웃겼어. 아 피아노 BGM이 웃겼대요. 미역국 먹었어요? 네 저 미역국 먹었어요. 엄마가 어제 미역국을 아주 맛깔나게 끓여주셔가지고 미역국 먹었습니다. 도영 그 유니폼 입으면 지성보다 어려 보여.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지성이가 어제 생일 축하 그 메신저를 보내줬거든요 지성이가.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이모티콘을 하나 보내고 요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지? 이랬죠. 근데 생축 이러고 끝났어요. 지성이랑 워낙 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지성이가 그런 바이브입니다. 도영 오늘 행복하니? 네 오늘 저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1번호 노래를 아까 불렀잖아요. 궁금한 게 있다면 제가 1번호 노래를 불렀는데 되게 열심히 그 원곡자분들의 그런 발음을 따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그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은지 한 번만 말해주세요. 괜찮았어요? 좀 걸리는구나. 아직 근데 아직 한 시간이 안 돼서 오케이. 인스타 라이브가 한 시간 제한이 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껐다 켜야된대요. 그래서 뭐 아무튼 안 궁금하죠. 네 죄송해요. 런진이도 축하해줬어? 맞아요 런진이도 축하해줬어요. 요즘 런진이랑 좀 되게 친해진 것 같아요. 런진이가 예상 외로 정말 런진이랑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런진이랑 친해졌다는 거? 뭐 할 거 없을까? 할 거 없을까요 우리? 시간이 있긴. 아 이거 궁금한 걸 좀 더 읽어보자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궁금한 거 좀 읽어볼게요. 앞으로 갔어요 코너 다시 갔으니까 정신 차리세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제 궁금한 거 있는 거야 알겠죠? 오! 이건 서영이가 보여줬는데요. 처음에 가수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 이거는 썰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제가 엄마랑 그 막 쇼핑을 하려고 막 그런 시장을 막 돌아다녔 시장을 막 왜요? 썰풀
개그예요? 아니 아니 도영 씨가 풀 썰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 진짜요? 썰풀이라고. 아, 내가? 썰풀. 내가 그랬어요? 아, 아 오케이 죄송해요. 아무튼 그럼 풀 썰이 있어요. 네. 네 그럼 썰풀이 있어요라고 그랬어요? 와 돌았다. 나 아무튼 풀 썰이 있어요. 네 풀 썰이 있는데 제가 엄마랑 같이 쇼핑을 했어요. 막 시장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했는데 쇼핑을 다 하고 떡볶이 집에서 엄마랑 떡볶이를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인데 그때부터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떡볶이를 먹으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엄마 나 가수가 돼야 될 것 같아 이랬어요. 난 노래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것 같다. 나 가수가 꼭 되고 싶다 이랬더니 엄마가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 네가 노래를 좋아했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여느 어머님들은 다 똑같겠지만 여느 어머님들과 똑같이 저희 어머니도 저를 영재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한때는 되게 공부를 잘하는 영특한 아이라고 생각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머님은 뭔가 검사라든지 변호사, 판검사 쪽으로 보내실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계셨나봐요 그때부터. 근데 제가 그때 가수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당황을 하시면서 네가 노래를 했다고? 뭔가 당황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초등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때 처음 노래방을 친구들이랑 가보고 진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막 혼자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노래방을. 근데 그거를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아무튼 되게 당황했어요. 되게 당황하고 그래서 참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알고만 있고 공부를 계속 푸시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영재로 생각하셔가지고 푸시를 하셨는데 제가 나 진짜 가수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증거를 내가 잘하는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이것저것 대회를 좀 많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약간 뭐 시에서 하는 가창 대회, 뭐 도에서 하는 대회, 학교에서 하는 거, 뭐 그냥 백화점에서 하는 거 막 이것저것 다 나갔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죠. 막 1등도 하고 막 뭐 2등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엄마한테 백화점에서 1등 하면은 상품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권 주는 거 엄마한테 주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신뢰를 드린 거죠 제가. 그래서 아 그럼 노래 좀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공부에 손을 좀 놓고 본격적으로 노래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노래를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거 또 하나 해볼게요. 요즘 수현이 누나가 요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도영이의 소확행은 뭐야? 라고 했습니다. 내 소확행은 근데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너무 사람을 잘 못 만나니까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행복해요 확실히. 그리고 소확행이 있다면 제가 약간 요즘에 커피 그러니까 물론 디카페인이지만 커피 맛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고 공복에 커피를 먹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촉촉한 초코칩 같은 거 머핀이랑 초코칩 머핀 같은 거를 같이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약간 소확행이 됐어요. 여기까지. 또 뭐 말하면 딱 그러면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인스타 라이브가 좀 멈출 수도 있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다시 틀어드릴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V앱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바이. 삭제할까요?
다운로드 할까요? 그리고 됐고 아닌데 저장 됐잖아. 됐잖아. 나가면 되잖아. IGTV에 공유할까요? 하지 말. 다운로드 했는데? 됐잖아. 삭제. 몰라. 그리고 다시 킬게요. 하이. 오케이. 자, 그러면 뭔 얘기를 해볼까?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무슨 얘기 할까? 아니면은 우리 민지연 작가님의 연주라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요? 이런 거 절대 시키지 말라 했는데 이런 거 절대 시키지 말라 했는데 아 솔직히 아무거나 쳐도 좋아하실 거예요. 학교 중에 땡땡땡. 아 나 지금 이거 들었는데 나 이거 약간 이 바이브일 줄 알고 나 이거 들었는데 지금 캡처할 거면 지금 하세요. 아 좋다. 와 대박. YBGM. 왜 이렇게 다들 웃으시지? 아, 학교 중에 땡땡땡 때문이구나. 너무 웃기네. 작가님 너무 멋있으세요. 네. 호기사당 작가님이시고요. 네. 또 궁금한 거 뭐 없나? 도영아 누나 15년 일본에 있었는데 발음 좋더라. 연습 많이 했네. 와, 이거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좋은 말이야. 세상에 너무 멋있어. 멋있으시대요. 감사합니다. 오 역시. 이거 보고 그 다들 미미션 작가님에게 빠지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야지 또 저희한테 좋은 곡 많이 써주시니까요. 우리 팬분들이 많이 부담감 주시면 글을 주시면 주실수록 저희한테 좋은 노래가 많이 와요. 네, 그러니까요. 많이 좋아해 주세요. 피아니스트가 귀엽다. 아 웃겨.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딱 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질문을 한 두 개만 더 읽어보고 댓글을 좀 보다가. 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코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다 다 읽겠네. 오! 이거는 무효 처리해야겠다. 이건 민정이가 물어본 가장 기억에 남는 팬들의 말인데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말 있잖아요.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걸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 사람이라는 말이 되게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와 나 이거 진짜 대박. 은지가 물어봤는데 도영이는 SM 연습생 확정됐을 때 느낌이 어때요?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제가 풀썰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풀썰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되게 SM에 들어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그 가창 대회를 나갔다가 우리 캐스팅 그 디렉터 분에게 캐스팅이 되고, 뭔가 이건 진짜 처음 공개하는 건데 캐스팅이 되고 나서 SM이래요. 그래서 좀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SM? SM이 여튼 SM은 누구나 들어도 아는 회사니까. 그래서 일단 명함을 받고 기다렸죠. 근데 한 달이 넘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싶었죠. 근데 막상 이제 누군가한테 캐스팅을 당하고 뭔가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때 고2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노래만 하려고 그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한테 캐스팅이 되니까 되게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 뭐 실용음악과로 대학을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건 가수인데, 그럼 지금부터 빨리 뭔가 기획사 오디션을 보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SM이 준 명함 덕분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뭔가 깨달은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걸 깨닫고 제가 막 그 제가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녔을 때였으니까, 교회를 가가지고 그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세워놓고 막 노래하는 데모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보내는 거, 그 이런 회사한테 보낼 영상들, 그런 거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뭔가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뭔가 누구나 알만한 그런 3대 기획사들과 그리고 막 다른 되게 유명한 회사들, 막 그런 회사들한테 다 보낼 준비를 지금 막 메일을 막 쓰고 있었어요. 박효신 선배님의 회사까지도. 그래서 제가 다 쓰고 이렇게 진짜 엔터키만 누르면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동영상 첨부 다 하고 메시지 다 쓰고 이랬었는데, 딱 이제 보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딱 받았는데 SM이래요. 그래서 내일인가 내일 모레 오디션을 보러 올 수 있겠니? 그래서 와 그래 이거 그래 일단 그러면 메일 보내지 말고 일단 오디션 보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보러 가면 진짜 노래를 엄청 시켜요. 막 해보고 엄청 하고 와요. 진짜 한 10곡은 불렀을 거야 아마 한 번 갔을 때. 근데 오디션을 이게 한 번 가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부르세요. 약간 한 달 있다가 부르기도 하고 한 2주 있다가 부르기도 하고 막 일주일 있다가 부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갔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아빠도 픽업해 주시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한 네다섯 번을 갔던 것 같아요 오디션만 보러. 그래서 갔다가 그냥 그때 또 학교 임원이었으니까 제가 학생의 일들을 되게 열심히 마치고 학생의 애들이랑 약간 회식 아닌 회식을 하러 갔어요. 떡볶이집으로.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 전에도 보고 왔어요 그 분식집을. 근데 보고 왔는데 거기서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때 전화 왔던 그 캐스팅 디렉터 분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또 오디션 보라고 오는 거구나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연습을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됐다고 됐으니까 내일부터 연습하러 나오면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 약간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행복을 처음 느껴봤어요. 왜냐면 약간 뭐 기쁜 게 있으면 막 소리 막 다 떠올리고 다니고 이랬는데 그때는 약간 막 너무 막 설레가지고 딱 회식하고 몰래 전화 받으러 딱 나왔는데 됐다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다시 또 회식 들어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심장 엄청 두근두근 뛰고 있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그런 많은 일들로 이렇게 SM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뻔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네. 아무튼 정말 혼자 이걸 해보려니까 되게 입이 엄청 마르네요. 자 그러면 댓글을 한 두 개만 읽어볼게요. 오빠 오늘 내 생일이었는데 저는 2003년 2월 1일에 태어났어요. 와우. 2003년이면 그러면 나보다 20살 아 19살이구나. 아 좋을 때다? 나 되게 방금 별로였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하나만 더 읽을게요. 오늘 교복 셀카 인스타에 올려줘.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열심히 또 배경이 되게 서재가 약간 도서관 같은 분위기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코너가 있어요. 마지막 코너가 있는데 제가 팬분들한테 버블로 이렇게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받았는데 또 제가 팬 여러분들한테 뭔가 얘기하고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사실 편지를 써왔어요. 오늘 되게 좀 오그라들지만 편지를 써왔는데요. 뭔가 집에서 제 편지를 들으시면서 뭔가 많은 그런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물 한 모금만 먹고. 팬분들과 함께 생일을 보낸 지 다섯 번째가 되는 날이네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생일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소중한 세상에 나오게 된 너무 감사한 날이지만 생일이라는 것이 주는 큰 무게감 때문에 당일이 되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버린 내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되고 그냥 허무한 날이 돼버리는 그런 날들이 제가 보내왔던 생일 중에서도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저를 응원해주는 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것은 허무해지는 제 자신을 막아주는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혹여나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 있다면 그분의 생일날 제가 마음으로나마 늘 함께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만큼 저도 응원하고 있다는 거 믿어달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생일이니까 조금 진솔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도 조금은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 좋은 말들은 물론이지만 조금은 안 좋은 것들도 더 잘 듣고 더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를 끌어올려주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를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는 팬분들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노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래오래 하고 싶은데요. 혹여나 제가 잘못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저를 좋아하게 될 순 없겠지만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조금은 덜 미워하게끔 노력해볼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를 축하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것만큼의 행복이 잘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싶어
감사합니다. 오늘 고마웠어요.